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준석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다가 결국은 불발하고 이준석으로부터 뭐 영어로 지금 대화의 전제 조건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자, 이 미스터 린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보고 린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구체적으로 두 사람 만나서 대화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섭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모두 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더더욱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듯이 영어로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용한 위원장 끝까지 이준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준석의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좋지 않다. 그래서 다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아주 끈질긴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순진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이준석에 집착한다 하는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비명계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와 그리고 진보 진영 쪽과도 창당을 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창당하려고 하면 12월 한 중순 이후에 그때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민주당 쪽하고 창당을 한다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 비명계가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 끝까지 이준석을 품어 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의사인데 환자가 서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안다. 이준석은 지금 뭔가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그러니까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 같고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노회한 이준석은 이런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위에 앉아가지고 갖고 노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 당원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환자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로 접근하는데 국민의힘은 좋은 당이고 그리고 많이 변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하고 과감히 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 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내 통합 의지를 재차 밝힌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마음이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본인이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저 양반 마음을 좀 푸는 방법을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은 그야말로 인요한 위원장을 이렇게 착착 잽을 때리듯이 때려보고서 또 더 큰 걸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더 어린애들이 또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를 애태우듯이 속태우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히려 이준석의 이러한 태도를 더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당을 만들면 봉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는 아무리 뭐 이 숙이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그야말로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뭐 삼고초려도 하고 과하지역도 보이고 온갖 걸 다 할 만큼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너무나 과포장돼 있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렸던 이준석과 이은주의 토크 콘서트에 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별도 면담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아주 오만 방작이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자, 원어민 측에서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4대째 한국에 살고 있고 본인은 특별기화 1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인요한 위원장은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자, 아버지는 1926년 군산 태어났다.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섭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요한 위원장은 또 이준석과 별도로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자, 문을 좀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둘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준석이가 영어로 던지고 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것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미련이 없다면, 국민의힘의 미련이 없다면 이런 짓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를 잡아달라, 나를 붙잡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당하기 위해서 진명이 아니라 비명계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만 걸 다 꺼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좀 잡아달라. 잡아주는 조건이 뭘까? 이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절체절명의 배지를 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당선 가능한 곳에, 그것도 비례대표나 아니면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나를 꼽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3일날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강력히 공고한 데 대해서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몇 분이라도 결단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면 한번 변해보자. 수도권에서 나와서 지면 어떤가. 수도권에서 나와서 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지로 텃밭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다면 자기 한번 바쳐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큰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 지역구에 3선을 통과해서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혁신안에 넣자고 했는데 그 이제 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인데 3선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 것, 그게 내치는 것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3선 이상 동일 지역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반대가 심하니까 오히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거기 합리화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재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인재가 없어서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 3선 이상 하는 사람들도 모범을 보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예외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정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위가 정치다는 겁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요한 위원장 말대로 부인과 자녀를 다 빼고 바꾸자 하는데, 그런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또 더 빼자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인요한 위원장의 이 허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제대로 밀고 나가려면 끝까지 나 이거 안 받으면 그만둘래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인요한 위원장 이 이준석을 만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개혁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끝까지 이준석의 뭐 미련을 갖고 있고 또 미련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이준석이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당원들은 너무나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 또 다른 이준석이 있다는 것.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인요한 위원장이 생각해보고 좀 더 결단 있고 과감성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도 어떨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못하는 걸 보고, 자, 이거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실망한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이렇게 뭔가 끌려가는 듯한 하니까 더더욱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